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우리 태양계에 있는 소천체를 연구하고 있는 최영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이 동영상물은 우리 태양계에 있는 천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또 그런 천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탐사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 그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발견한 새로운 관측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때 열린 생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주비행사가 되어서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우주정거장에 인공위성을 도킹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 그 현장감이 어떠할지를 이 영상물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과천과학관 조재일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보실 동영상은 솔라 슈퍼스톰이 되겠습니다. 즉 태양폭풍에 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태양폭풍이 어떻게 태양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는지에 대해서 나올 건데요. 태양폭풍은 오로라와 같이 아름다운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하지만 통신위성 장애라든지 지구의 대규모 정전 사태도 발생을 시킵니다. 이에 대비해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는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감상하시고 다음에 또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밤하늘에서 빛처럼 쏟아지고 있는 유성우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 중에 작은 것들은 이렇게 타서 없어지지만 큰 것들은 가끔씩 지구 표면까지 다다라서 큰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태양계에 있는 작은 돌덩이들, 혜성들, 소행성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태양계의 소천체라고 부릅니다. 이런 태양계 소천체가 우리 지구에 가까이 다가올 때 가끔씩은 위험하게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죠. 하지만 만약에 이런 소행성들이 아주 중요한 광물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인류는 이런 소행성들을 탐사하고 또 미래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기 위해서 이 소행성들을 탐사할 수 있는 임무들을 많이 보내었고 앞으로도 보낼 계획입니다. 한편 이런 소행성들은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의 초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행성들을 연구를 하면 우리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또 초기에 어떤 환경을 거쳐서 지금 현재 우리 태양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행성 탐사 임무가 어떻게 해서 사용되어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영상물을 통해서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